님 안녕하시고 자 이제 2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닝 등 공부하고 있는 미틀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요일 정모에 오신 거. 자, 환영합니다. 또 토요일마다 이렇게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토요일 정모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 잘 들으셨죠? 앞으로 3주라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자, 이번 주 제목은 앞으로 2주입니다. 자, 일주일은 일단은 잘 버텼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주식시장이 의외로 잘 버텨줬습니다. 자, 2024년, 예,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은 올해의 표현은 민첩하게 행동하자입니다. 자, 바닥에서 한 번씩 풀백이 있을 때마다 잘잘 줍줍 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올라오면은 좀 열매도 좀 따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S&P 500이 올해 들어서 5,615까지 올랐죠. 그래서 18.40%가 올랐습니다. 자 물론 예 4월 달에도 줍줍하신 분들은 그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나스닥도 18,398까지 올라와서 24.6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스닥이 가장 많이 자 올랐습니다. 자 물론 예, 열매 따고 줍줍하신 분들은 더 많이 수익을 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반반 전략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제 S&P 500 투자하셨으면 9% 수익을 냈을 거고 나스닥은 12% 정도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한해10% 이상 수익 내면 정말 많이 낸 겁니다. 7년이면 두 배가 되죠. 예, 장기 투자자들은 복리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요 정도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죠. 자 다우도 이번 주에 드디어 반등을 해가지고 4만을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 올랐고요. 자, 올해 들어서 자, 러셀이 드디어 2100을 다시 넘기고 예,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다시 찍었죠. 예, 그러면서 6.73%가 자, 이번 주에 올랐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6.73% 올랐는데 자, 이번 주에 요만큼 다 오른 거죠. 자, 그래서, 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들 수익을 잘낸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론 나스닥 위주로 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160% 올랐죠. 네, 그 다음에 구글도 32%. 자, 아마존도 28%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0%, 메타가 40% 올랐습니다. 애플도 20% 가까이 올랐고, 일라이릴리도 한60% 올랐고요. 월마시 31%, 코스코가 27% 올랐죠. JP모건 20% 정도 올랐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마저 19% 올랐습니다. S&P를 500을 자, 이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올랐고요. 테슬라도 이제 어느 정도 예, 본전은 예, 찾았습니다. 예. 근데 테슬라 바닥에서 줍줍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지금 50%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자, 올해 민첩하게 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올해 들어서 계속 될지 안 될지 자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도 중순이라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된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금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25에서 5%까지 유지를 하고 있죠. 자 물가는 3% 정도까지 떨어졌죠. 뭐 PCE로 보면 한 2.6%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 금리가 2%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가계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대출금리도 높고요. 예, 거기에다가 예, 크레딧카드 이자도 높고 네,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 집을 살때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도 높다는 거죠. 아직도 모기지 금리가 6.7%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높아서 가계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소프트 랜딩으로 가져 갈지 아니면 침체로 가져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가 더 강합니다. 물가는 잘 떨어지는데 경기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리세션 신호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가정하고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리세션 신호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나왔던 CPI죠. 예, 근원 CPI가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보다 더잘 나왔죠. 그래서 3개월짜리를 12개월로
환산한 게 결국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6개월짜리도 떨어졌고 12개월짜리도 떨어졌는데 특히 3개월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그게 2%까지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다시 올라가서 이게 조금 불안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예, 2분기에 들어서면서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범피하긴 하지만은 얼퉁불퉁하지만은 물가가 9%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세 번까지도 내릴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내리고 11월에 내리고 12월에 내리고 세 번까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좀 달렸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근원 PCE도 마찬가지죠. 3개월짜리를 1년으로 환산한 게 잘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번 주에 CPI까지 잘 나와버렸습니다. 자, 물가도 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했죠. 제롬 파월이 얘기했듯이 노동임금, 예, 시간당 임금도 예,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었죠.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죠. 미시간에서 나왔던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9%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에서는 지금의 물가보다 앞으로의 기대하는 물가가 이제 잘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5년치도 2.9%로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가가 잘 잡히면서 이제 저희의 이제 초점이 약간 경기가 이제 잘 버티냐, 물가가 떨어지면서 과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자,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어제 이제 또 나왔는데 소비자 심리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78까지 올라갔다가 66까지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제 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리,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잘 소비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침체까지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뭐 61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지금 예, 약간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자 위축이 되고 있고요. ISM 제조업, 미국은 제조업이 워낙에 안 좋죠. 예, 근데 그게 50 밑으로 떨어진 지 지금 네 달 정도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 쪽도 위축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6월 달에는 자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은 자 확실히 서비스 쪽도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침체라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실업률도 4.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GDP 같은 경우에도 1.4%로 예,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소프트 랜딩입니다. 랜딩을 합니다. 예, 경기가 둔화됐는데 소프트 부드럽게 랜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비행기가 잘 부드럽게 착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드랜딩은 쾅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속도만 천천히 둔화되면은 크게 사람들이 놀랄 일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연준 의장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더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물가도 잘 잡히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패스 자 그런 길로 잘 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자 하면서 주식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고요. 이번 주에는 상원하고 하원에 이제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지금은 미국 경기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식혀졌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4.1%가 됐죠. 4.05%인데 자 그렇게 자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예, 노동시장도 조금 이렇게 식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꼭 2%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너무 빨리 식혀지거나 실업률이 그래서 확 올라가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이제 하원에서 증언할 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환호를 하고요. 금리를 9월 달에는 확실히 내릴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96.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12월까지 금리를 두 번 내리겠다가 40.5%고, 예, 4.5에서 4.75까지 세 번 내리겠다가 50.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시경제적으로는 이제 좀 굉장히 자 좋은 상황이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에 결국 최고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2년물 채권 금리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뭐 4.7 정도였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4.45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채권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제는 채권을 사야 될 때구나. 이러면서 채권을 예, 뭐 다량으로 사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국채 경매가 일어났었는데 뭐 3년물, 10년물 뭐 막 국채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응찰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채를 지금 사들이고 있는 예, 약간 그런 상황이죠.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들이 자, 인기가 좀 있습니다.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3.77까지 떨어졌죠.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105를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105까지 올라갔다가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3.77까지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달러가 105 이상 올라가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을 좀 못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달러가 이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수익도 이제 환 차익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도 안정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러도 안정이 됐고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됐고 자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불안한 심리가 조금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죠? 조금 안전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태까지 실적이 잘 나왔던 빅텍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PE 레이쇼가 거의 35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주식들은 PE 레이쇼가 20을 조금 넘긴 예,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트레일링으로 본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높 않습니다. 그래서 자 AI 주식들은 오히려 이번 주에 조금 예, 이런 이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갖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중소형주라든지 다우 주식들이 올라서 그 간격이 이 갭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경기가 조금은 소프트 랜딩 쪽으로 예, 기울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걱정을 많이 일으켰죠.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얘기 드릴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폭이 좁고 인공지능 주식들만 너무 많이 올라서 그쪽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주식들은 이번 주에 많이 조금 많이 밀렸죠. 예 그럼 그런데 이제 나머지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의 폭이 다시 많이 낮아졌다가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시장의 폭이 적은 건데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제 상승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피어앤그리드도 결국은 56으로 그리드 상태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다우라든지 러셀 2000이 이렇게까지 공포 상태로 떨어져 있었고 인공지능 관련된 뭐 반도체 같은 주식들은 굉장히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다우라든지 러셀 2000은 오히려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IT라든지 인공지능 주식들은 이제 중립으로 떨어졌다가 약간 어제 이제 반등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로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다우나나 러셀 2000이 더 올라가면 그리드로 올라가는 거고 얘들마저 같이 반등을 하면 더 그리드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고장났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중소형주 러셀 1000이 아니라 러셀 2000. 자, 바닥에 있는 2000개의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예, 기염을 토해냈죠. 자, 올해 초만 해도 2000선이 깨지면서 막 1900대까지 내려갔었고 뭐 러셀 2000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셀 2000은 한 2%도 안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2000에서 시작해서 약간 올라와 있는 예, 거의 2000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쇼스퀴즈까지 나면서 한 번에 올라갔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찍고 6.73%까지 이번 주에만 올라갔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좀 풀리는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징조라고 볼 수 있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근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부담이 많죠. 회사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데파이낸싱을 하기도 합니다. 에쿼리 파이낸싱, 뭐 데파이낸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펀드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2024년에 가장 최고의 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중소형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작년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면 2022년 12월 달 수준에 그때 한번 올라왔었는데 2022년 말이었죠. 예, 그때 조금 올라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올라온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2021년 예, 그 이후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소형주가.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앞으로 예, 잘 해주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지금까지 이제 좋은 얘기들을 드렸는데 자, 이제 곰들이 계속 회의를 하죠. 예, 지난주에 회의를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 곰들은 항상 이제 공매도를 치고 아니면 기관들은 어디를 던질까? 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빅테크들이 조금 과열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예, 그래서 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게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보면은 S&P 500은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고 나스닥도 보면은 0.68%로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중소형주가 올라서 그렇지 나스닥 100을 보시면 뭐 러셀 1000만 보시면 예. 대형주들은 오히려 0.39%가 이번 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얘기죠. 빅테크들이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빠지면 주식시장이 빠질 거다 그렇게 자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까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여기에서 목요일날 이제 CPI가 나왔는데 수익 실현이 일어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1%가 한 번에 떨어졌어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예, 자 최근 미국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목요일날 하루에 2.1% 프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날에 자 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이 이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턴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급하게 내려왔다가 금요일날 어제 사실은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했으면은 조금 흔들리다가 다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애매해요. 예, 요 패턴이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올라왔죠. 요렇게. 자, 요 패턴 아실 거예요. 요 패턴으로 오고 올라가다가 어제 장 끝날 때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은 올해 들어서 자, 이번 주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패턴대로라면은 나스닥 100이 계속 꼬꾸라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 지수적으로 보면 올랐어요. S&P만 보면 올랐는데 나스닥 100을 보시면 떨어진 게 보입니다. 이게 어떤 징조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시면 메타가 7.60% 빠졌고요. 구글이 2.70%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 빠졌고요. 아마존이 2.75%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1.31% 빠졌고요. 그래서 코스코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아까 보여드렸던 월마트나 코스코도 예, 4.83% 코스코 빠졌고 JP모건도 예, 조금 빠진 상태고요. 자,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과열되었던 주식들이 확 빠져나갔고 그나마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고 애플은 뭐 여전히 강세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만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 나머지 주식들이 조금 흔들렸던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회복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 현상이 섹터 로테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자, 요런 생각이 더 들죠. 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S&P 500이 이번 주에 실적 예상치가 좀 빠질 거다. 지난번에는 0.7%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차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0.5%가 빠질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자, 어제도 보셨지만 JP모건, 웰스파고 뭐 등등 예, 델타까지도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예, 지금 실적 예상치를 조금 올려놨었는데 그보다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 주까지도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되는데 결국 이 빅텍들이 살아나려면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예,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미국의 테크 메가캡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인공지능에.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하고 어닝 자체가 지금 인공지능의 KPEX 스펜딩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지금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제 예,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에 들어서 이제 빅텍들이 실적을 내기 시작하는데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올 텐데 실적이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제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미끗한 예, 삐끗하면은 확 떨어지는 거고 예, 뭐 계속 잘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아직은 아니죠. 이제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은 예, 순환매가 일어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딱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기관들이 목표로 한 목표치보다 다 지금 넘어가고 있죠. 예, 거의 여기가 지금 5,600선인데 그거 위로 기관이 올해 목표 주가를 더 높게 내놓은 기관이 3개밖에 없습니다. 에버코어도 이번에 수정해서 6,000으로 내놨고요. 오펜하이머가 5,900으로 수정했고 RBC 캐피탈이 5,700으로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올해 말 목표치란 말이에요. 그 밑으로는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치보다 다 지금 높습니다. 5,600까지 내놨던 골드만삭스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얼마나 더 먹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뭐 한 2% 3% 더 먹으려고 지금 예,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냐. 지금 올라가면 고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당연히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따라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거의 반반이죠. 누가 될지는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아마도 2분기에는 이 대선 때문에 시장이 좀 스윙을 겪을 거다, 이제 변동성을 많이 겪을 거다 얘기하고 그래서 10% 정도 예, 어느 정도 풀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번 2% 확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가 들어왔을 거예요. 지수는 2%가 떨어졌지만 나스닥은 2% 떨어졌지만은 예, 어떤 주식들은 뭐 이렇게 예, 뭐 엔비디아 막 하루에 5% 떨어지고 테슬라도 막 8% 떨어지고 막 메타도 막 7%씩 이번 주에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 공포를 느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사야지. 그냥 이렇게 막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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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위기가 좀 사라졌죠. 예, 그래서 공포감이 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게 보여서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실적 발표 때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이 정치적 환경도 사실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건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럼프 진영에 돈을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은 정치 자금을 자기가 이제 후원하는 정당에다가 후원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후원을 해서 이제 약간 안 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과연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예, 진영도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 머스크가 원래는 드산티스라고 플로리다 위원한테 조금 예, 밀다가 드산티스가 밀려나는 바람에 낙동과 오리알이 좀 된 그런 상황인데 자,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을 응원하는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이 정치적인 게 굉장히 강해서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좋아하고 전기차를 좋아하는데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편을 들으면은 테슬라를 안살 가능성이 자, 아무튼 이게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자. 아무튼 이 도박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은 포워드 PE 레이쇼가 21.2입니다. 그래서 5년 평균 19.3보다 높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레일링 12개월로 PE 레이쇼 보더라도 26.4로 자 5년 평균 23.4보다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10년 평균 21.5보다 높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과열됐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S&P 500의 RSI를 보면 77.69까지 주봉이 올라가 있어요. 이만큼 과열이 됐습니다. 70 넘어가면은 RSI가 70 넘어가면 과열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600 자 5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아직도 자 S&P 500이 주봉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빠지긴 했지만 주봉으로 74.14예요. 자 RSI가 굉장히 과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503까지 찍었었죠. 그러다 빠진 상황이고 아직도 과열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우라도 투자 가치주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우도 지금 과열이 되었습니다. 다우마저 지금 일봉으로 주봉은 아직 조금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일봉으로 71.88까지 다우마저 지금 과열이 됐고요. 거래량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 넣을 데가 없죠 돈을. 그나마 러셀 2000이 조금 일봉으로 과열이 됐는데 그래서 다우하고 러셀 2000은 약간 주봉으로 약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수가 지금 과열이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어제까지 지수를 좀 반등시킨 게 애플이죠. 근데 이 애플이 지금 70.83까지 일봉이 과열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어디까지 과열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33불 찍고 지금 주춤하고 있죠. 더 과열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애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230불에 뭐 주식을 사긴 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테슬라도 과열이 됐죠. 69까지 지금 과열이 됐습니다. 지금 271불 올라갈 때만 해도 RSI가 87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에 8% 빠지면서 그나마 좀 과열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테슬라도 이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약간의 희망은 지금까지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진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과열기가 54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반등을 안 하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죠.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RSI가 56까지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과열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 다 빠졌고요. 자, 아마존도 과열기가 54까지 빠지면서 약간 기로에 놓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기로에 놓였죠. 아마존 특히 제프 베이조스가 주식을 100억 달러 어치 갖다 팔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메타도 마찬가지죠. 메타도 지금 RSI가 46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542불까지 갔다가 498불까지 지금 이제 밀렸는데 500불까지 밀렸죠. 그래서 요게 일단 실적 발표 낼 때까지 더 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약간 기로에 놓여있긴 한데 요거에 희망을 걸기에는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다들 가열된 상태에서 자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겠냐, 과열기를 빼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2주 정도 더 자 이제 곰들이 일단은 아직까지 지수로 보면은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다들 쓰러져 계시죠. 네,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반기에 10% 이상 올랐을 때는 S&P 500이 1950년대 이래로
8.9% 정도 조정, 예, 풀백이 있긴 했지만은, 예, 7.7%가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뭐, 제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진 않지만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조정이 오진 않을 것 같고, 풀백이 한 10% 정도 빠지더라도, 예, 결국은, 예, 다시 이번 올해는, 자, 올라가서 끝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의 뭐, 278.50 정도 지금 예, EPS가 나오죠. S&P 500이 지난주에도 계산해 드렸지만 278.5에다가 자 지금 멀티플 20 정도만 곱해도 5570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버블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주당 순이익의 멀티플 20 정도에서 5,570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고 지금 5,611이라서 약간만 조금만 뭐 카푸치노 버블 플러스 같이 그 정도만 올라와 있는 상황인지 지금 뭐 닷컴 버블에 비교한 사람들인데 닷컴 버블 같지는 않고요.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고 이번 분기 7월 말에 빅테크들이 실적을 잘 내고 뭐 다음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내주면은 여전히 계속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 다우나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이번 주 말에 빅텍마저 이제 이번 달 말에 빅텍마저 실적이 잘 나오면은 6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쉬더라도 예,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계속 얘기 드리지만 2024년은 4차 산업 혁명기예요. 자, 완성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 전반기에 잘했던 기업들 중에 후반기에도 잘할 기업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들고 있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뭐냐면 이제 의사소통 하는 거죠. 예, 통신 쪽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쪽에 뭐가 있냐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검색 기능 하는 그런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죠. SaaS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as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 쪽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3.2% 올라갈 여력이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IT 쪽도 전반기에 잘했기 때문에 2.6%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 많이 있죠. 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컨슈머 디스크리션 이미 소비재도 2.5%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것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 뭐 재료 쪽 자 S&P 500보다 더 잘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쉬더라도 예 줍줍 기회를 주면은 줍줍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줍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머니마켓 펀드에 이제 가장 최근까지 9트릴리언 달러 9조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MMF 마켓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채권 쪽에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9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5트릴리언 달러로 줄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가 작년 말에 1.3조였다가 9조 달러로 늘어났다가 5조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자 머니마켓 펀드에 있던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풀백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거 좀 느끼시죠. 그래서 목요일날 좀 빠졌을 때 좀 들어오는 것도 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9월달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10월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MMF 마켓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단기 채권 시장으로 들어갔다가 장기 채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주식 시장으로도 좀 들어갈 거고 채권 시장으로도 들어갈 거고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이 5트릴리언 5조 달러나 되는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지금 굉장히 관건인 그런 상황이고요. M2 통화량 마저 늘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자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죠. 대선 관련해 가지고 자 그래서 미국의 투자성 예, 저축성 통화인 M2 통화량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조금 풀백이 일어나더라도 10%까지 빠지는 거 풀백, 10에서 20% 빠지는 거 조정, 20% 이상 빠지는 거 폭락장.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 이상은 안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풀백이 일어났을 때 이런 돈들이 이제 들어올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긍정적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가 문제죠. 예, 이제 뭐 장기적으로야 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음 주가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적들이 잘 나와야겠죠. 당연히 반도체 주식들은 수요일날 ASML하고 목요일날 TSMC가 실적을 잘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가치주들이 이만큼 실적 발표를 하는데 특히 은행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이제 네, 화요일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모건스탠리는 투자기관이라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뭐 도미네스 피자라든지 자 넷플릭스가 이제 성장주 중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적들이 좀 받쳐줘야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 중요한 거는 다음 주 금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죠. 자, 옵션이 만기될 때 여태까지 주식을 많이 올려서 콜옵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사자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아마 그 콜옵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미국은 옵션 만기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16일, 17일, 18일 내로 옵션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변동성이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파월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드는 상황, 경기가 후퇴되는 상황.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 이제 빌딩펌이 나오죠. 건축 상황도 좀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UNH, 뭐 아마존 프라 프라임데이도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데이 끼면은 또 아마존이 가끔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자 매출이 좀 늘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끝나고 나서 뭐 매출이 별로 안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아마존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주의 변동성을 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옵션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한 데다가 자 실적들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시 쪽으로 보면은 침체 얘기가 리테일 판매라든지 빌딩 퍼밋에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23일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23일날 테슬라하고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죠. 자 이때 테슬라하고 구글이 실적을 잘 내주면 지수를 끌어올려주면서 이제 나스닥도 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GDP하고 PC 물가는 잘 나오겠죠. 뭐 경기는 좀 둔화될 거고 PC 물가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서 뭐 좀 안정을 취하다가 자 여기서 많이 흔들리다가 그 다음 주에 조금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야 어차피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 같고 예, 중요한 거는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들이 실적을 이제 잘 나면서 쭉 더 올라가고 자 8월 달까지 자 일단은 예,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게 지금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예,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하면서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과 이제 사랑, 평강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